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구의 투톱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강하게 또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여러분들 막 너무 세게 올라서 막 걱정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그죠? 근데 지금은 오늘 같은 날은 좀 인버스를 추가 매수하는 날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2200포인트까지는 쌍봉을 만들 수 있어 보여요. 근데 2200원대는 머리대로 여기서부터 물량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전략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좀 아이러니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올라가는데 인버스나 현금비 좀 보유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머릿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야간선물도 좋았고 중국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오늘 뭐 개인들은 한 3000억 팔고 외국 기관들은 뭐 외국인들은 2600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들은 6800억 6200억 매수가 들어왔네요. 중국은 강하게 움직였어요. 펀드를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펀드 가입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베트남 펀드하고 그다음 중국 펀드 많이 올라왔잖아요. 추천해드리고 되게 많이 올라왔던 것 같네요. 이제는 중국은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중국을 미국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국내 주식은 기관들이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개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일은 아마 기관 팔고 개인이 들어올 겁니다. 2200포인트까지는 살짝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자리를 한번 터치하고 쌍봉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큰 골격으로 봤을 때는 이걸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200포인트 요거 뒷산 있잖아요. 요거를 기술적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술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리거든요. 양봉 4개, 봉 하나, 음봉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골격을 보는 거죠. 커터 차트로 보면 분기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여기 커터 차트 보면 봉이 4개가 나오거든요. 1년에 봉 4개, 그죠? 근데 중간값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더, 이건 뭐냐,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예요. 유동성으로 올라간 건데, 이 유동성은 실물단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 8, 9월 달에는 좀 그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는 거를 꼭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이럴 때는 2200포인트가 더 다가온다 라고 하면 더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죠? 예, 이쪽에서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6000원 밑에서도 추가 매수해서 6500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대라요. 여기서는 계속 빠진다 라고 하면 좀 몰고 가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오늘은 뭐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종가에 좀 땡겼잖아요.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가 되게 두꺼운 자리예요. 쌍봉을 만들 수 있거든요. 쌍봉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오늘은 LG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LG 디스플레이요. 그죠? 예, 9%까지. LG 디스플레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 때는 괜찮다, 이렇게 2분기 지나면 3분기, 4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LG 이렇게. 예, 그 다음 LG전자, 예. LG이노텍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애플 관련, 애플 향들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야 되는 게 LG전자. LG전자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어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눌렀다가 올라왔잖아요.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미국 시장도 야간선물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1.2%. 근데 오후 장 시작하면 조금씩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현혹되면 안고, 현혹된 드리블을 좀 강하게 하거든요.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물단들을 생각하고 정확히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있을 2분기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을 잘 생각하면 돼요. 그렇듯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무작정 따라가지 마세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주식은 또 살 수 있어요.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은 늦은 게 아니라요, 돌다리로 두들겨 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요. 그래서 굳건하게 저는 인버스를 조금 사야 된다, 더 사도 된다, 모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유동성은 유동성이 끝나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있는데요, 실적 장세는 단단하게 가요. 근데 유동성은 언제든지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7, 8, 9월 달은 조심하자라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주식 사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가장 현명한, 2200 언저리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냐,
2100포인트 위에서는 사는 게 맞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지켜보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요. 남들 우후광장할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전략을 짜면 돼요. 절대 저는 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질 바에 안 하는 게 낫을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게임들은 근골, 우리가 얘기했던 실물단들을 보는 거죠. 지금 경제적 사건, 우리 집에 정말 못 살아요. 근데 맨날 좋은 차만 타고 돼요. 대출 받아가지고 막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에 그거에 다가야겠죠. 빚에 그건 독촉이 되고 파산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경기 상황은 그래요. 소비와 생산, 그 다음에 고용, 이 쌤박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고용이 안 좋죠? 그죠?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생산이 줄고 소비가 줄어버려요. 지금 현장의 시장의 모습인데 주가는 유동성으로 많이 올라가는 있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현란한 드리블. 그죠? 네, 드리블에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느근히 매매 전략을 쓰고요. 종목 줄이고 현금 보유. 그 다음에 종목은 인버스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오늘 같은 날은 추가 매수해도 된다. 내일 또 올라가 내려오면 또 추가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22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매수 추가 매수하면 돼요. 내일 8시분에 이데일리 TV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하방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식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봐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현란한 드리블을 하고 있어요. 빅5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현란한 드리블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수는 끝없이 올라갈 것 같죠?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을 잘 피해가자. 그렇듯이 내일은 우리 변곡점이에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실적 발표를 하냐. 6조 5천억이냐 7조 1천억이냐 이게 왔다갔다 하는데요. 컨센서스는 뭐 6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상향해서 7조를 받아보는 그 컨센서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내일 어떤 분기점이 일어나는지 변곡점이 일어나는지 잘 찾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고 만기일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위든 안에든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위로 가게 되면 밑으로 한번 세게 움직일 거고 그죠? 뭐 밑으로 세게 간다 그럼 위로 반등이 돌 거고 그럼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요. 너무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그 릴렉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고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을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위쪽보다는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위쪽으로는 밑을 쪽에 더 메리트가 있는 공간이 더 크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뭐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물단들을 잘 보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 가게를 한번 보세요. 지금 경기 상황이 좋은 건가? 앞으로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내 자신이 뭔지 알 거라고 봐요. 그거를 우리가 잘 작전을 잘 짜야 돼요. 계획을 잘 짜고 거기에 맞는 실행을 할 수 있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모습은 항상 그래요.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 이 코멘트를 들 테니까요. 무리한 매매보다는 현금 보유, 그 다음에 종목은 인버스 쪽으로 늘려가는 전략도 맞다. 이렇게 보여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기다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처럼 따라가지 말고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남들이 버릴 때 사는 그런 전략을 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지켜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버스 보신 분들은 야 이거 주가가 너무 올라가 떨리는 거 아니야. 김 멘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근골 뼈대를 보면서 투자를 하자. 거기에 근육을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하지만 다시 제자리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릴렉스 하는 전략을 쌓으면 되고요. 내일은 인버스 추가 매수 2200포인트가 왔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니까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근고를 보고 실물단들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내일 살 수 있고 내일 모레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내일 삼성전자 이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뭐 미국 시장이 양화 선물이 4개 많이 땡겨놨어요. 낮에 이렇게 땡겨놓으면 우리나라 장 끝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장에 빠지면 장 후반에 땡기고 장 초반에 올려놓으면 후반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과 나스닥 선물들이 지금 1.23%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따 오후에는 좀 빠져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간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은 굴곡을 보고 좀 7, 8, 9월 달까지 릴렉스하게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 8시 10분에 이데일리 TV 김영구 종목 챔피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종목 상담을 계속 시작하거든요. 월요일, 화, 수, 목까지 계속 상담을 해드려요. 저는 수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전화 상담을 해요. 밤이에요. 밤에. 여러분들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무료 방송보다는 상담을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시부터 9시까지 유튜브
에서 상담을 하니까요. 그 전에 1644-6646으로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고 저희가 전화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신청하시면 내 종목 어떻게 해? 나 궁금해 라는 분들은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접수해서 기다려서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시부터 9시까지 꼭 하니까요. 매일같이 월화수목 멘토님들이 종목 받아서 할 거니까 꼭 상담 신청을 하시면 장중에 상담이 안 되는 거를 일단 오픈 으로 상담을 해 드릴 거니까요. 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은 유튜브에 올려 놓을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알람 설정 꼭 하시면 종목 상담 시간이 또 따로 만들었으니까요. 많이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에너지 넣어 드릴게요. 겨울 팍팍 감사합니다.